살려야 살 수도 없어요. 순삭이잖아요. 오, 나 보여. 나 지금 얼굴 난.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씨. 피규어인데 반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람 같다. 와. 야! 뉴욕 줄거리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블레. 아. 네, 3주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제이미 스튜디오의 세리나 카일 또 특별한 분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진짜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레고 유튜버를 하고 있는 키덜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추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레고 유튜버지만 JND 스튜디오 역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지금 컬렉팅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역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원더우먼 가지고 와주셨고 이번에는 세리나 카일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내돈내산. 이거 다 제가 산 겁니다, 여러분. 협찬 그럼요. 없어요. 다 제 돈. 살려야 살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약도 지금 계속 실패하고 네. 이 뒤에 나올 뭐 할리퀸이나 배트맨 합본 같은 경우도 순삭이잖아요. 그냥 뭐 초단이죠. 셀리나 카일 같은 경우는 249만 원 발매가였어요. 현재 지금 촬영 기준으로 310만 원, 320만 원에 이미 피가 붙어가지고 대팔레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키덜튜브님도 이 영상을 또 따로 또 찍으셨잖아요. 아, 네네. 여러분들 또 키덜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또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열었다라는 건 까고 왔다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은 완전 새 거예요. 안은 새 거예요? 안 열어봤어요? 지금 딱 요것만 열었어요. 요것만 열었어요? 네, 요것만. 지난번에도 새 거였잖아요, 원더우먼도. 원더우먼도 새 거였죠. 그래서 깨진 거 와가지고 우리 약간 당황했었는데. AS 엄청 잘해주셨어요. 역시 JND의 HMS 하이퍼 리얼 무비 스태츄. 네, 하이퍼 리얼 무비 스태츄 넘버링 4고요. 800채가 나왔는데 그중에 172번입니다. 무게는 13.3kg가 나오고 실제로 안에 무게는 7kg가 넘네요. 네네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요. 살살 꺼내보겠습니다. 네. 호흡이 척척 맞죠? 요렇게 생겼네요. JND 스튜디오의 패밀리룩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박스, 갤럭시 박스는 엄청 크게 키워놓은 것처럼 되어 있고 셀리나 카일 캣우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전적인 캣우먼, 김지현 씨가 했던 룰라의 뭐 그런 캣우먼. 너무 옛날 사람인데? 유난히 나를 잡던 그날 밤. 몰라요, 여러분? 우리 편의장님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요번에 이제 잘 열리죠? 왜 이렇게 잘 열릴까요? 구멍 뚫었어요? 이거 이제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명판 제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열어봐도 됩니다. 역시나 또 까만색으로 이서영 작가님, 김다혜님이 만드셨네요. 네네네. 명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퀸 스튜디오 거도 굉장히 예쁜데 그거는 사실 이제 종이고 요거는 아크릴로 만들어져서 컬렉팅하는데 되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JND 특유의 염하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관짝 느낌. 관짝 들어가 있고 한번 올려주세요. 오, 나 보여. 나 지금 눈을 안 마주쳤지만 나 지금 여기 얼굴이랑 나랑 보고 있어. 이 두루마기 걸치고 있겠습니다. 천대기를 네. 이렇게 걸친 상태에서 자, 그럼 베이스 제가 싹 올리는 걸로. 아래층은 여러분 베이스만 딱 하나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이런 식이 돼요. 눈이 오는 듯한 이런 느낌. 영화의 고증을 그대로 또 두고 있습니다. 네. 앞에 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한번 꽂아볼까요? 꽂아보겠습니다. 네, 베이스까지는 보여드렸고 뒤쪽에 보시면 자석이 있어요. 네. 이 자석에는 발이 딱 붙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네. 이쪽으로 여기 요렇게 요거도 네. 빼볼게요. 네. 와. 근데 진짜 뒤에서 보는데 머릿결이 진짜 얘 트리트먼트 했네. 팔 빨리 꽂아보겠습니다. 자석으로 이렇게 이건 뭔가요? 엄지손가락. 총을 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소품을 이렇게 이렇게 네네. 지금 엄지손가락이 두 개인데 네. 요거를 꽂으면 총을 들 수 있는 거고 요렇게 하면 아마 팔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팔이 있구나. 네, 팔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네네. 요거는? 요거는 깨진 배트맨 마스크. 마스크를 들 수 있는 네. 손파츠가 하나 더 들었고 총을 일단 꽂고 할게요. 예. 조심. 손가락 부러지면 이거 뭐 난리 납니다, 이거 뭐. 250만 원짜리요, 조심하세요. 근데 이렇게 총이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그쵸. 됐다. 풀어놔야 되네, 총을. 굉장히 깊게 들어가네. 네. 총입니다. 총은 다이캐스트는 아니네요. 일체형으로 표현을 해줬네요. 탄창도 좀 빼고, 노리새도 뒤로 좀 움직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일체형으로 표현을 해줬네요. 총을 요렇게 한 게 기본적인 구성인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또 이따가 추가 파츠들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좀 감상을 해봅시다.
측면으로 보고 있다가 살짝 고개를 이렇게 서련 포즈에 좀 손 올리는 것만 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네네. 약간 어깨를 좀 벌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있는 이런 느낌. 벨트에 왼손을 딱 올리고 있는 포즈. 전체적으로 수트 재질 자체에 실제 가죽 느낌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런 주름들 표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장갑에 이런 주름들 표현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롱부츠를 신었어요. 네. 이거 화장실 갈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딸랑딸랑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내려가진 않고요. 나름 표현들을 해줬습니다. 벨트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면 느낌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 있는 느낌이에요. 오른쪽을 보고 있는 이런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긴 생머리? 굉장히 훌륭합니다. 머리 봤을 때는 그죠? 진짜 사람 같죠? 이렇게 굉장히 염색도 뿌염까지 잘 돼 있는 느낌, 허리 잘록한 느낌, 힙 자체도 굉장히 몸매가 좋은 느낌들이 있고요. 뒤쪽에도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막 굉장히 구겨진 이 롱부츠의 이런 쉐입들을 굉장히 표현들 예쁘게 잘 해놨고요. 특히나 포인트는 이 킬힐에 다이캐스트로 박아놓은 딥굽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헤드를 또 한번 볼 시간입니다. 속눈썹 진짜 속눈썹 붙인 거예요? 네, 속눈썹 들어간 거예요. 속눈썹 직접 붙였고 NSOA가 전형적으로 눈이 굉장히 크고 입이 큰데 그런 부분들 표현들을 잘 해준 것 같고 머리를 조금 더 이제 손질을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실제로 NSOA가 입이 굉장히 큰데 넓은 심보 고개 살짝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울퉁불퉁한 얼굴 있잖아요. 실제 얼굴처럼 해준 건 같고 더 예뻐 보이진 않아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이런 눈가 아래에 이런 다크서클, 주름 이런 것들도 표현이 돼 있고 그야말로 잔머리들도 표현이 돼 있고요. 옅은 점들 표현들도 잘 되어 있어요. 두상이 동그랗지 않고 오른쪽이 살짝 이렇게 패인 느낌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온 부분들도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카메라에 잘 안 담길 것 같은데 사람처럼 깊게는 못 패는데 그 가로로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양산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고요. 네네. 목 자체가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목에 힘줄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표현들이 잘 돼 있어요. 우와 입술 와 진짜 키스를 부르는 입술. 아, 여보 그만 사.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실제로 정면에서 보면 진짜 너무 리얼하다. 약간 원래 피규어가 조금은 미화돼도 좋고 네네네. 원더우먼 같은 경우도 내 컨디션 최고 상위 때 그때 찍은 그런 느낌을 표현해 준 건데 얘는 NSOA 그냥 컨디션 나 빼실 때 딱 만들어낸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보면서 지금 계속 감탄만 하고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더욱더 예쁘게 보였던 머리띠 느낌의 곡을 또 준비가 돼 있죠. 카토이 6분의 1 스케일 또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곡을 파손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곡을 잘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이긴 합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곡을 진짜 라이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보시면은 이런 엣지 표현들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씌울 때 이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주황색 바이저 씌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 뒤쪽은 보통은 천으로 된 고무줄을 보통 쓰는데 여기는 보시면 실제 물안경 쓰는 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늘어는 납니다. 탄성이 있는 끈을 넣어줬어요. 찍히지 않게 앞에를 좀 잘 잡아주시고 그래도 쉽게 들어가네요. 쉽게 들어가고 잠깐만 잠깐만 와 씨 이거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와. 오 이거 써야 된다. 쓰니까 더 예쁘다. 그쵸? 네. 와 그래. 아 진짜 캐드몬 같네. 이렇게 돼야지 이제... 화면에다 안 담길 것 같은데 와 너무 예쁘고요. 너무 사실적이고요. 진짜 피규어인데 반했습니다. 실제로 곡을 쓸 때는 이 머리 자체가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건드릴 건 없고요. 뒷머리만 이렇게 살짝 넘겨주면 자연스럽게 컬이 나오는 것 같고 어디로 봐도 아름다운 셀리나 카일 NSOA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내릴 때 머리카락이 조금 이렇게 거슬릴 것 같은데 얘도 무빙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내려주고 살짝 씌워주면 돼요. 아, 이 디테일도 너무 좋네요. 이걸 또 올릴 때도 살짝 젖혀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줘도 되고 이야 미쳤네 이거네. 와 이거 진짜 사람 같다. 아, 잘 샀네. 맞다! 아, 이거 답이네, 이거. 아, 영화상에 나왔던, 굉장히 기대했던 그 모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아, 이건 피가 왜 붙었을까?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도 내 욕심일까요? 역해는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조금만 따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퀸 스튜디오의 3분의 1 스케일의 셀리나 카이를 또 기대를 사실 하고 있어요. 왜냐? 배트포드를 넣어주기 때문에요. 아, 거기에 그거? 이렇게 아, 예, 예. 이렇게 있는 그거. 물론 이 친구는 250만 원대, 그 친구는 400만 원대예요. 네네. 390만 원대인데 네네. 되게 많이 비싼 것 같지만 150만 원 비싼 것 같지만 배트포드 더 큰 걸 넣어준단 말이죠. 그쵸. 기계까지 생각을 한다 하면 퀸 스튜디오 3분의 1이 맞는 것 같고 피규어 퀄리티에만 집중하겠다. 셀리나 카일 3분의 1 스태츄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트 카울을 잡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팔 자체를 이제 바꿔 비우는 거네요. 그죠? 네. 팔을 빼주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는 손을 안쪽으로 하고 있다면 요건 약간 바깥쪽으로 하고 있고 얘를 꽂았을 때 카울을 이렇게 딱 잡는 그런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미지들 들어가 있는 흠집들은 표현들을 해줬는데 이런 마감 처리가 사실 그냥 보통이다. 개인적으로 JND라면 이 이상의 마감 처리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내가 핫토이로 왔을 때면은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오케이요 할 수 있는데 네네. 얘는 지금 JND잖아요. 초고퀄을 자랑하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느낌상 여기가 쑥 들어가 있어서 아,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오 이것도 괜찮네요. 개인적으로는 배트맨과의 대립했던 그런 느낌은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크, 보면 볼수록 진짜 탐나네요. 아서 플렉이나 원더우먼도 좋긴 좋지만 네네. 소장 욕구까지는 사실 없었어요. 네네. 이 친구는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사이즈에 물론 JND는 아니지만 퀸 스튜디오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3분의 1 스케일 네. JND와 퀸이 이렇게 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 근데 진짜 때샷이 진리다. 아 그럼요. 이렇게 또 보면은 베인도 3분의 1 스케일 나오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고요. 지금 카울 들고 있으니까 카울 벗긴 모습을 이렇게 해줘도 좋겠다.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본 스태츄들 중에 오는 감동은 네. 역대급이다. 멀리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실리콘 헤드다, PVC 헤드다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둬도 크게 이질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나올 이제 JND 스튜디오의 배트맨도 혹시나 지금 못 구하시거나 너무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시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다 한번 모아놓고 보여드려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네. 소감 어떠세요? 역해를 모으기 결심하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항상 집에 원더우먼 혼자 있었어요. 쓸쓸하게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두 명이 딱 이렇게 좌우로 원더우먼과 할리퀸과 셀리나 카일은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계관이 뭐 다르다 보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얘 모을 거면 얘랑 가야 되고 원더우먼을 모을 거면 네. 베네플렉의 배트맨을 가야 되고 할리퀸을 가면 데드샷을 가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뭐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하시는 걸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긴 합니다. 오늘 진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드리죠. 키덜튜브의 셀리나 카이 JND 스튜디오 리뷰도 또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이상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키덜튜브님 채널도 가셔가지고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